안녕하세요. 황세란의 유인균 발효연구원 정수진입니다. 다들 명절 잘 보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엄마들은 음식도 해야 되고 아가를 돌보느라고 많이 힘드셨을 텐데 그래서 저는 오늘 좀 간단한 걸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기들이 이유식을 시작하면서부터 엄마들은 영양가를 충분히 주기 위해서 걱정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고민이 되는 게 변비 그리고 빈혈 두 가지인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빈혈과 변비를 다 잡을 수 있는 음식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쉬운 것 중에 하나가 건포도인데 건포도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펙틴이나 탄닌과 같은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에 변을 무르게 해주면서 좋은 유익균들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그 다음에 제가 모르고 있던 사실 중에 하나가 건포도에는 인지 발달에 도움을 주는 물질들이 많다고 합니다. 뼈를 튼튼하게 해주고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면역력이 좀 약한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으면서 거기다가 적혈구 형성에 도움을 주는 철분이 많기 때문에 빈혈과 변비를 다 잡을 수 있는 식품으로 제가 오늘 건포도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건포도는 말 그대로 건과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씹기에는 딱딱하거나 좀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발효를 시킨다면은 좀 더 섬유질을 부드럽게 해주기 때문에 아이들이 씹기도 쉽고 소화 흡수가 잘 되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더 영양학적 가치가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건포도를 발효시키는 방법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건포도 200g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보통 시중에 파는 제품들은 100g, 200g부터 800g, 1kg 단위가 다양한데 저는 한번 이제 발효시킬 분량만큼만 사서 이제 준비를 하는 것이 좀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한꺼번에 발효를 많이 해두게 되면은 그것이 이제 맛을 조금 변화시키도록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만 조금씩 발효를 시켜서 먹이고 또 발효를 시키면은 맛도 잃지 않고 또 영양가도 충분히 높기 때문에 제가 이제 200g 단위로 준비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건포도 200g 준비하시고요. 그 다음에 재료는 생수입니다. 생수 일반적으로 쓰는 거 조금 약간 용량이 뭐 10ml, 20ml 정도는 아니고요. 건포도를 적실 정도로 조금만 준비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천일염은 한 꼬집 정도 아주 적은 양 정도만 넣을 겁니다. 부족한 미네랄을 보충해 줄 정도만 넣을 거기 때문에 천일염이나 아니면 가는 소금 조금만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유인균하고 발효시킬 밀폐용기 이 정도 재료만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일단 이제 건포도가 건강하기 때문에 발효를 하려면 수분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수분을 좀 촉촉하게 해줄 정도로만 생수를 넣어주시고요. 자, 이렇게 손으로 골고루 이제 수분감을 넣어줍니다. 자, 물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은 오히려 즙이 나와서 조금 먹기가 좀 불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 발효를 도와줄 정도로만 이제 물을 좀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충분히 버무리고 나면 천일염을 넣어주는데 사실 액체 상태의 물질을 이제 발효시킬 때는 천일염을 그대로 넣어도 용해가 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고체 상태의 물질을 발효시킬 때에는 소금이 잘 안 녹은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천일염을 조금 이제 잘게 이렇게 좀 다진 게 아니라 이렇게 빻는 거죠. 빻아서 이제 해주시면 되고요. 너무 많이 넣으면 짠맛이 나기 때문에 아주 조금만, 한 꼬집보다 조금 더 작게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충분히 이제 버무리시다가 마지막으로 유인균 한 스푼 넣어주시고요. 자, 골고루 넣어준 다음에 이것도 계속 버무려줍니다. 자, 충분히 버무려준 다음에 자, 골고루 섞어서 이것을 준비해 주신 밀폐용기에 담아 주시는데 간혹 이 발효를 할 때 기체가 빠져나가지 않으면 용기가 터지지 않나 걱정을 하시는데 건포도 같은 고체 상태를 발효시킬 때에는 기체가 많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한 10시간 정도 있다가 그 뚜껑을 한번 살짝 열었다가 다시 닫아 주시는 정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뚜껑을 닫아주신 다음에 이제 시간을 중요하죠. 이것을 38도 정도에서 24시간 하루 발효하게 되면은 아기들이 가장 먹기 좋은 상태, 또 맛도 좋은 상태가 되고요. 혹시나
이제 따뜻하게 발효를 시킬 그런 발효기가 없다 하시면은 그냥 방에 따뜻한 곳에 이렇게 담요를 좀 이렇게 덮어가지고 주시면은 한 이틀 정도 한번 해보시면은 좀 부드러운 상태가 됩니다. 아주 시큼해지기 전까지만 발효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우리 아이는 새콤한 것을 잘 먹어요 한다면은 조금 더 발효 시간을 길게 하셔도 되고요. 아이는 새콤한 것을 잘 못 먹는다는 경우에는 새콤하기 전까지 하루 있다가 또 한번 맛을 보고 아, 이 정도면 됐다 싶을 때 먹이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엄마가 아기 입맛에 맞게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건포도 같은 경우는 우리 아기뿐만 아니라 수유부, 아기에게 모유를 먹이는 엄마에게도 좋고요. 그다음에 임산부들한테도 좋은 식품이기 때문에 그냥 건포도를 먹는 것도 간식으로 좋지만은 발효시켜 먹게 되면은 영양도 더 많아지게 되고 소화 흡수가 더 잘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성분들을 몸에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38도에서 24시간 정도 건포도를 발효하게 되면은 이런 상태가 됩니다. 먼저 제가 질감을 보여드릴게요. 건포도는 말 그대로 건과기 때문에 발효시키기 전에는 딱딱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발효를 하게 되면은 식이 섬유질들이 이렇게 부드러운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아직 어금니가 나지 않은 아기들도 부드럽게 먹을 수가 있고요. 만약에 그냥 먹일 때 그래도 이것을 아기가 안 씹고 삼킬 것 같아서 염려가 되신다면 조금씩 칼로 다져서 주거나 손으로 이렇게 조금만 또는 숟가락으로 으깨서 주게 되면은 아기들도 부담 없이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 건포도를 발효한 걸 가지고는 이 자체를 아기에게 먹여도 충분히 좋은 식품이고요. 요거트에 넣는다던가 샐러드를 만든다던가 다양한 유식의 또 간식에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발효된 우리 건포도를 가지고 아기 간식 만들기에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